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영입니다. 대한택견협회와 KBS 스카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오늘 대회는 4회 대회의 경기입니다. 16강 경기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말씀에 유영복 해설위원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한택견협회와 KBS 스카이가 지난 5월부터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에 3명의 명인과 1명의 최고수가 탄생을 했는데 그야말로 택견이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택견 경기가 네. KBS 스카이에서 중계방송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견이 그야말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4회 대회에 4대 명인을 탄생시키는 상황입니다. 16강 경기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16명의 선수 모두 본선 경기나 시드를 받고 이번 대회에 또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6명 선수들 중에서 3분의 1은 시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3분의 2의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예선전을 거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네.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16명의 선수의 최고의 목표는 택견 명인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 대회는 안산시 와동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개막식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켜봅니다. 지난 9월 25일 안산시 와동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택견 팬들이 와서 또 경기 관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안산시에서 특별하게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자, 송진섭 안산시장이 와서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이곳 장소에 참석해 주신 내민 여러분. 가을 하늘의 청아함이 더욱 짙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국 고유의 무예인 택견을 보존 개발하여 민족 전통 문화 창단에 기여하고 택견 동호인 여러분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4회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을 첨단 산업과 문화 해양의 도시 안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70만 안산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특히 지역 자치제가 되면서 지역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이 또 일조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나 특히 시장님께서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택견을 특별히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시우패 공연입니다. 자, 바로 앞에 문영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상민 선수의 모습이죠. 치우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이 명인전이나 최고수전에 나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대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선수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이는 선수도 현 6대 최고수인 김현준 선수였었습니다. 네. 김현준 선수가 경기 출장을 좀 미루다가 오래간만에 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중앙 쪽에 김현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이번 대회는 손영준 선수가 출장을 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영준 선수가 최고수와 천하명인 이 두 개의 가장 최고의 그 타이틀을 함께 거머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신체적 조건이나 또 지금 현재 한참 뻗어오르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선수가 가장 강력으로 손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네.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16강 경기의 대진표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진 선수와 이종범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선수는 지난 3대 택견 명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강적과 또 이종범 선수 역시 체력으로서 못지않은 아주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첫판부터 아주 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16강 대진은 이번 경기의 뉴스메이커입니다. 손영준 선수와 김영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영준 선수가 아무래도 좀 우위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합이라는 것은 항상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안산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산 상록수 소속의 박동규 선수와 유철정 선수의 세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번째 경기는 비각 문용철과 김재호 선수의 경기인데 두 선수가 좀 경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발차기를 많이 쓰는 선수인데 볼만한 경기가 기대됩니다. 계속되는 16강 경기의 대진표입니다. 김현준 선수와 김진성 선수. 특히 김현준 선수가 지난 최고수에 오르고 나서 오래간만에 경기 출장을 하기 때문에 김진성 선수와의 경기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 선수는 아직 고등학교 선수인데요. 기대해 볼 만한 신예입니다. 서상신 선수와 김원진 선수의 경기, 그리고 장인재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대 KBS 스카이 택견명인 장인재 선수가 16강 경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최종상 선수와 한민수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경기 김영진 선수와 이종범 선수의 경기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4회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지난 9월 25일 안산시 와동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경기를 펼치는 이종범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본대백입니다. 네, 이종범 선수, 거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현재 경북과학대 택견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네, 175cm에 90kg. 신장에 비해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구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몸무게가 무겁고 또한 그 힘이 좋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를 넘기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택견 방송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넉 달이 되는 동안에 이 본대배기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고 다양하게 그 구성이 짜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부터는 본대배기의 그 점수가 좀 더 세분화되고 해서 국제 경기 종목의 규격에 부응하는 그런 아주 좋은 룰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회 대회 때의 본대 으뜸상은 김웅구 선수가 기록을 했고 2회 대회 때는 김영진 선수, 그리고 지난 대회 때는 박태준 선수가 본대백이 최고 우승자에 올랐는데 이번 4회 대회, 물론 명인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선수가 가장 본대백이를 잘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선수에게는 명예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본대백이의 특별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3회 대회 명인 김영진 선수가 본대백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선수는 경기 성적도 좋지만 본대배기에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성적 기대됩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지난 2회 대회 때 본대 으뜸상을 수상을 했던 김영진 선수가 화면 왼쪽에 청천릭을 입고 경기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신감이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명인에 올라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또 선수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현재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 사실은 이 택견에 입문을 한 것이 유도학과를 다녔는데 택견을 했다는 것이 말이죠. 약간은 예.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1학년 2학기에 택견 동아리가 생겼는데요. 네. 용인대 택견 동아리에 유도학과 출신들과 태권도학과 출신들이 상당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성남 분당에서 전수관 전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지난 3회 대회 명인 김영진 선수가 이제 본대배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대백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학습 체계를 그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것과 또 자기가 창작을 해서 좀 더 응용되는 기술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에 네. 것이 표준 수련 체계를 보여주고 두 번째 것이 응용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잘하는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경기의 응용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갈꼬리치기나 특히 딴죽수에는 김영진 선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주 무거운 체격이 공중에 날폰 날듯이 발질을 하는 모습도 역시 네.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회 명인 김영진 선수의 본떼배기를 마쳤습니다. 김영진 선수와 이종범 선수가 첫 경기를 먼저 치르고 있습니다. 자, 김영진 선수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택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종범 선수 역시 택견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김영진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게 이종범 선수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경북과학대와 용인대는 택견 전공을 두고 있는 두 학교이기 때문에 네. 경쟁의식이 좀 남다르게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진 선수가 본떼배기에서 이겼습니다. 이종범 선수도 열심히 잘했는데 김영진 선수가 본떼배기에서 먼저 이겼습니다. 이 본떼배기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그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연장전까지 비겼을 때는 본떼배기에서 성적을 많이 얻은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 경기를 해서 많이 이긴 선수가 다음 회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김영진, 오른쪽에 이종범 선수입니다. 홍철닉을 입고 있는 선수가 이종범. 지금 보이는 선수입니다. 1회전 3분 경기입니다. 자, 초반에 무겁게 두 선수가 딴죽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현 KBS 스카이 택견 명인인 청색 철닉을 입고 있는 김영진 선수. 아주 첫 번 시합은 항상 그 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는 실제로 아주 활력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기대. 가로질기 성공. 말씀드리는 순간에 가로지르기 일격으로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가로지르기. 명인이 그 불의의 일격을 받고 쓰러져서 네. 한 판을 먼저 빼앗겼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지난 대회 명인이기 때문에 김영진이 1라운드에 얻게 되는 부담감은 사실 다른 선수보다 더 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항상 그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승부수는 가로지르기인데요. 네. 정확하게 가로지르기를 성공하는군요. 네. 아,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정말 택견이 차서 쓰러뜨려서 승부를 내는 경기라는 사전적 해석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범 선수가 먼저 첫 경기를 이겨서 한 판을 먼저 가져가고 있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이제 김영진 선수는 첫 판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더 어깨가 무거워지겠죠. 네, 여기서 뺏기면 이제 끝장이 나버리죠. 이 밀어붙이는 게 김영진 선수의 주특기인데 아직까지는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종범 선수가 워낙 몸무게가 90kg으로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힘도 세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가 함부로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를 했고요. 뒷덜미를 잡고 앞으로 당겨봅니다. 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어왔던 김영진 선수의 딴죽수였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이종범. 이종범이 자, 왼쪽에서 홍철리. 이종범 선수가 보기 부담도 공격적이고 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만은 현재 심판으로부터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네. 택견 경기는 뻣뻣해서는 경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상대방 앞에 한쪽 발을 내주는 것이 대접인데요. 음식을 차려서 제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대접을 택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지르기 하지만 수비를 하고 있는 이종범 선수의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 화면 왼쪽에 김영진. 김영진이 투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뒷덜미를 잡고 들어가는데 네. 잡게 되면 반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자꾸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되면 역시 또 반칙이 되거든요. 판돌이! 한판! 이종범 선수가 뒤로 물러서다가 그것이 벌칙을 받아가지고 네. 이미 그 벌칙에 의해서 패배를 지금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곁기 상황에서 왼발 덧거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네. 김영진 선수 딴죽수를 잘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리하게 지금 한 판을 따냈습니다. 자, 지금은 된 덧거리인데요. 깊이 걸었기 때문에 된 덧거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다리를 거의 걸다시피 하고 네. 강하게 상체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판은 가로지르기로 이종범 선수가 이겼고 두 번째 판은 된덧거리로 김영진 선수가 판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격기라는 용어는 옛날 말입니다마는 격다하는 말입니다. 네. 격다라는 것은 대접을 해주는 일을 격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벌칙으로서 상대방 앞에 한쪽 발을 대주면은 상대가 자유스럽게 한 수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욕심이 생기겠는데요. 자, 1대1이거든요. 네, 지금 얼룩말질. 예, 자, 이종범 선수가 가로 지르기로서 한 판을 따냈기 때문에 잡았고요. 아, 밀어붙입니다. 자, 바깥쪽에서 경기가 중단됩니다. 김영진이 발질을 잡고 계속 밀어붙여봤는데 이종범이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몸무게가 무거운 것이 김정진 선수는 부담이었겠죠. 네, 자 빠르게 예,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심을 잃었는데요. 자 김영진이 대접 상태에서 앞발로 가볍게 학치 지르기 무릎을 깎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지금 김영진 선수가 상체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는데 이러한 것은 반칙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잡아당겼기 때문에 지금 반칙이 돼서 지금 격기 역시 대접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자 위험한데요. 이종범 선수 격기 그러나 저런 공격하는 선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저것은 왜 저렇게 다시 또 격기를 받는가 하면은 김영진 선수가 상대의 공격을 할 때 자기가 공격을 해가서 상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벌칙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에 김영진. 야, 무리로 끝졌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격기를 연속으로 두 번 받게 되면요. 그 김영진 선수가 만약 본때 배기를 점수를 작게 받았다면 여기서 선고가 나버립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에 딴주스를 걸어봤는데 넘어지지 않았던 김영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두 선수 투박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주 주거니 박거니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순간순간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종범이 조금만 견디면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로지르기 길게 하고 있는 김영진. 자 걸었고 위험했습니다. 네. 손이 바닥에 닿을 만큼 밑에 내려갔다가 겨우 안정. 자 패목 반대편 패목 패목. 예. 뒷 해목거리. 이종범 선수가 무리하게 힘으로써 버텼는데요. 네. 유도를 했던 김영진 선수가 결국은 우위를 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종범이 투박하게 잘 버티고 들어갔는데 결국 김영진이 뒷 해목을 잡고 또 해목거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걸었습니다. 예. 연속적인 공격에 당하고 마는 이종범 선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판은 된 뒷거리, 세 번째 판은 뒷 해목거리로 김영진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 와동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계속되는 두 번째 경기는 김영주 선수와 손영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영주 선수가 본대배기를 선보이겠습니다. 김영주 선수도 현재 치우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대를 보이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네. 김영주 선수 역시 영인대학교 택견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지르기와 뒷회목치기가 장기고요. 결국 택견을 전공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택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고요. 현재 김영주 선수가 하고 있는 저것은 기본적인 수련 체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어떤 기본 체계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혼자서 연습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홀새김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홀새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에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하는 것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전통무예 택견. 9000년 한민족의 역사와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의 전통 무예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전통의 가치를 젊은 사람들이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택견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은 정말 기특하죠. 먼저 김영주 선수의 본뜨배기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현재 제9대 택견 철학 명인 손영준 선수가 이제 본뜨배기를 선보이겠습니다. 자, 손영준 선수 지금까지 경기에 많이 출장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더군요. 네, 이 선수는 우선 체격 조건이 186cm 키에 100kg을 자랑하는 이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택견 선수 경력만 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올해 27살. 택견 4단이고요. 네,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체육대학원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명이 돌아온 장칼인데요. 키가 크기 때문에 장칼이란 별명을 얻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 장안에서 우대 마을에서 택견을 아주 잘하는 명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그 별명이 장칼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른손 쪽에 부상을 입고 있는 손영준 선수인데 경기 치르기에는 큰 그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요. 네, 현재 손영준 선수가 이 발질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이 조금 손목에 부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개의치 않고 경기를 잘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상대편 선수에게 제압하고 있는 그런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손영준 선수의 본때백입니다. 몸무게가 100kg의 거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날렵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도 100kg이 넘는 선수들 혹은 뭐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과 이 선수를 비교해가면서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한때는 100한 20kg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신체 단련을 통해 가지고 항상 한 100kg을 전후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4회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두 번째 16강 경기 오늘 경기 주심은 김순희 주심입니다. 두 번째 경기의 주심은 김순희 주심. 본때배기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듣겠습니다. 자, 본때배기의 승자 자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본때배기는 어떤 선수가 이겼나요? 네, 손영준 선수가 0.5점이 앞섰습니다. 32.5를 얻었고요. 네. 김영주 선수가 32점을 얻었습니다. 김영주 선수가 굉장히 긴장이 좀 되겠는데요. 예, 지금 김영주 선수는 워낙 신체적인 차이뿐 아니라 경력면에 있어서나 전적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에 있습니다. 네. 열심히 딴 죽수를 걸어보고 있는데 대태봉! 밀어붙입니다. 네, 역시 무게감이 느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선수로서는요. 자, 왼발로 뒷태목을 쳐서 1회전 먼저 이기고 있는 손영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추춤을 할 때에 김영주 선수가 손영준 선수와 부딪혔을 때 실망하는 그런 탄성을 질렀었거든요.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대진운도 따라줘야지 결승 경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첫판에 이렇게 강 선수를 만날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네. 자, 김영기 선수에 비해서 손영준 선수는 대진운이 더 좋아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회전. 자, 경기 날치기. 자, 날치기를 썼는데요. 그러나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저럴 때 손을 이렇게 툭 쳐서 넘어지면은 손영준 선수가 이기게 되죠. 화면 왼쪽에 키가 큰 선수가 손영준 선수입니다. 자, 무릎을 깎았지만은 얼렁발질로 응수를 해보고 있는 김영주. 손영준 선수가 그동안에 시합을 1년 가까이 그냥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첫판 경기에서 경기 강박이 살아나지를 못해서 지금 크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대편의 기운을 느껴보는 그런 천천히 하는 경기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손영준 선수입니다. 자, 발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설픈 발질은 걸려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은 선수는 높이 차다가 걸리게 되면 십중팔구 넘어지게 됩니다. 근접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인데 근접했다는 소리는 겨치기나 가로지르기에 욕심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도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힘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얼굴을 차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많이 갖게 되죠. 네. 자, 지금에도 위험했는데 김영주가 영리하게 뒤로 잘 빠집니다. 가볍게 회목을 잡았고 결국 넘어뜨리는군요. 네. 힘으로 그냥 무리한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들었어 쓰러뜨렸습니다. 자,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기보다는 상대편이 발질을 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발질을 잡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손영준 선수의 경기의 내용이고, 1회전은 뒷 회목을 찼고 2회전은 그냥 선수의 발을 잡고 무너뜨리는 손영준 선수의 16강 경기, 손영준 선수가 8강 경기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선수가 발을 찰 때도 어설프게 찼기 때문에 저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4회 대회 계속되는 경기는 박동규 선수와 유철정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좀 생경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예, 이 두 선수가 유철정 선수는 지난 대회에 한번 출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박동규 선수는 이렇게 큰 전국 대회는 처음 출전합니다. 그리고 예선 대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선수인데요. 마침 안산에서 하는데 안산 출신 선수가 한 명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행입니다. 네. 이번 대회 유독히 용인대학교 택견 전공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유철종 선수가 용인대학교 택견 전공 2학년이고 박동규 선수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지금 휴학 중인 선수입니다. 박동규 선수가 올해 23살, 택견 3단. 택견의 승급 체계가 궁금합니다. 예, 초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있고요. 이 초단에서 9단까지를 받게 되려고 하면은 39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수련 체계가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 운동으로 택견을 접할 필요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택견은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고 신체 조건을 불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체육으로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도 매우 좋은 그런 무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박동규 선수의 본떼배기가 끝이 났습니다. 본떼배기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마루 운동의 그런 어떤 그 구성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상당히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또 함께 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떼배기는 체조의 경기 방식과 그리고 우슈의 그 투로 경기 방식 등을 참고로 해서 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국제 규격에 맞추어서 네. 정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택견의 경기 방법은 없었고 이 본떼배기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는 몸을 풀고 상대의 어떤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본떼를 보였다고 합니다만은 네. 이것을 경기화 시켜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대 깐돌이 유철종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특기가 겨치기고요. 발질이 화려한 선수인데 택견을 전공하고 있는 선수가 또 경기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종 선수 역시 치우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계속되는 본떼배기. 이 대접 상황에서의 본떼배기를 많이 선보고 있는데 같이 본떼배기를 보여주는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점수에 중요한 판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택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선수의 그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고 또 서로의 그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서로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도 다이나믹하고 또 다양한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택견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상생공용의 천리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상대방과의 호흡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도 본태배기의 판정에 요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수에 가산점이 되게 되죠. 네.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마쳤는데요. 두 선수가 웃고 있네요. 예, 유철종 선수가 34점을 받았고요. 네. 박동규 선수가 29점을 받았네요. 기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감점 요인이 되고요. 네. 네. 철종 선수에게 본태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임하면서 이 본태비기를 먼저 선보이고 있는데 두 선수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경기 초반에 본태배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바로 접전을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경기장을 밟고 연습을 하듯이 하게 되면 몸이 풀려가지고 본 경기를 좀 더 실력껏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1회전 상대방을 탐색하는 탐색전이 거의 없고 택견 경기는 3분 경기인데요. 그대로 경기를 해서 뭐 경기가 끝나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3분이 다 가게 되고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이제 무승부로 처리가 되고요. 네. 그러나 이 무승부가 세 번을 연속으로 다 됐든지 또는 1대1이든지 이런 경향이 생겼을 때는 격기 승부를 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쪽 이 무릎을 앞에 대주고 한 사람씩 격금내기로 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잡혔습니다. 아, 끝까지 밀지 못했습니다. 유철종. 유철종 선수 지난 용인대학교에서도 두 판 연속을 청철닉을 입고 있는 박동규 선수고요. 홍철닉을 입고 있는 유철종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상당히 외모가 비슷하군요. 네, 지금 키가 똑같이 175cm를 대견되네요. 그리고 박동규 선수가 75kg이고 유철종 선수는 67kg으로 비교적 가벼운 체격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홍철닉을 입고 있는 선수가 유철종 선수고 청철닉을 입고 있는 선수가 박동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박동규가 화면 왼쪽에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박동규 자, 손질로 계속 밀고 있고요. 손질로 밀고 있지만 발질해서 딴죽수를 노려보고 있는 박동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박동규 선수가 선수 경력이 짧고 또 그 수련을 했던 전체 경력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철종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펴서 상대를 잃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유철종 선수가 상대가 좀 변칙적인 공격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네. 몸놀림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추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페이스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직까지 1회전인데 박동규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유철종이 좀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 정상적인 어떤 공격을 잘하지 않고 좀 초보적인 그런 공격을 하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박학순 주심이 두 선수에게 뭐 경고도 줄 수가 있겠고 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의를 유철종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네. 홍철닉을 입고 있는 유철종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철닉의 박동규. 남은 시간은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동규 선수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자 지금 자 격기 예 유철종 선수가 반칙을 해서 벌칙을 받았는데도 그걸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이 덜미를 잡았기 때문에 격기를 받았는데요. 두 선수가 1회전 큰 공격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시 아직 그 초보 선수라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동규 선수와 유철종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감독 심판이 주 심판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경기를 유도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동규 선수는 고향에서 경기를 하니만큼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하는 경기니만큼 안산 출신의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네. 바라는 마음도 이 경기장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씨름에서도 지역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견에서도 이제 지역 대표에서 지역 장사가 지역 명인이 또 탄생을 하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선수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기술을 연찬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네. 결과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던 박동규. 자, 가볍게 발질이 좀 가볍게 올라가는 단점이 좀 나오는데요. 유철종 선수가 평소에 자기 그 실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휘차기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네. 아, 발이 걸렸는데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박동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다리 사이에 아주 빗장을 걸듯이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이 그냥 무위로 거쳤죠. 저희가 경기를 통해서 택견 명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한쪽 발을 잡게 되면 반대편 다리를 쉽게 넘길 것 같은데 두 선수 경기를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동규 선수로서는 큰 대회라고 한다면 2002년도 대학 결련 택견대회에 나와서 이 3위를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에 나와서 2등을 했던 그런 약소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곳, 저 목표와는 자,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예, 목표와 거리가 먼 쪽을 자꾸 공격을 하고 있죠. 실제로 버선을 신고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버선을 신고 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버선이 그 양말을 신고 있는데 비해서는 네. 버선은 좀 지지를 하기가 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버선은 밑에가 이렇게 접치지기 때문에 네. 그 접어지는 것이 그 좀 지면에 마찰을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바닥에서 하게 되면 금방 미끄러지게 되죠. 결국 택견 경기의 지금 대결 양상도 어떤 선수가 무게중심을 잘 잡고 무게중심을 잘 이용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예. 넘어뜨렸습니다만 먼저 멈춥니다. 예, 그 이전에 추심으로부터 멈춰 선언을 받은 이후에 했기 때문에 네. 우위로 됐습니다. 유철준 선수가 넘어가지 않을 텐데 멈춰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힘을 빼서 넘어갔던 것이죠. 자, 박동규가 계속 몰아붙여보는 상황인데 멈춰 선언이 먼저 됐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이 아랫배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넘어지면서 허벅지에 자 약간의 부상은 있긴 하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이죠. 자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자 표정을 굳게 가져가고 있는 박동규 선수입니다. 박동규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동규, 자 뒤로 물러서면서 발질, 가볍게 학체 지르기. 선수들은 이런 경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갑자기 월등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 뒤쪽에 오금을 차면서 박동규가 움직였는데, 아 이번엔 유철종이 전혀 뭐 공격. 에서의 공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곁뒤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덜미를 잡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덜미를 잡았기 때문에 네. 곁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유철종 선수가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도 하지 않고 이 상대 선수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세에 몰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네. 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견 경기는 택견 다운 경기로 나왔을 때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징이 울렸습니다. 선언이 먼저 있었죠. 넘어졌는데 징이 먼저 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 순간에 이미 멈춰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마지막 회전에서 이기는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회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회전에서 역시 또 무승부가 되게 되면은 격기 승부를 한 차례씩 하고요. 그래가지고도 무승부가 나게 되면은 이번에는 연장전 1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전에서 또다시 비기게 된다면은 네. 본대 점수가 높은 유철종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택견 경기가 현대화되면서 그런 체계적인 상황이
도입이 됐고 그 경기 안에서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풀밭에서 자연스럽게 택견 경기를 할 때는 단판성으로 해서 한 사람이 칠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3회전 화면 오른쪽에 유철정, 화면 왼쪽에 박동규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회전 징 소리를 두 선수 모두 들었습니다. 풀밭기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풀밭기는 자 길게 눈지르기 눈지르기를 하고 두 선수가 이제 다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 걸어서 그러나 뒤로 먼저 빠지고 있는 유철종 선수입니다. 네, 좋은 기회를 가졌던 박동규 선수였는데요. 승부로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상 부위 쪽이 좋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아랫배에 약간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또 이번에 힘을 쓰면서 또다시 거기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긴 호흡을 해봤던 박동규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유철정. 유철정이 반대편 쪽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발걸음을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는 유철정입니다. 자, 용인 대 깐돌이라는 별칭의 유철정 선수가 평소에는 대단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깐돌이라는 그런 별칭도 받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박동규 선수가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곁길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동규 선수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 예, 잘하는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곁기 유철정 해먹! 해먹으로 경기 마무리. 발 해먹을 받치면서 승점 잡았던 것을 쓰러뜨렸습니다. 곁기 상황에서 뒷 해먹을 침으로써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유철정 선수입니다. 유철정이 8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격기는 역시 그 실력이 나은 사람이 이기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회전과 2회전은 무승부였습니다만 마지막 3회전에서 격기 상황에서 해먹치기로 8라운드 8회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 유철정 선수입니다. KBS 스카이 택견 명인전 4회 대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경기는 김재훈 선수와 문영철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재훈 선수 지난 3회 대회 때 아쉽게도 8위에 머물렀던 그런 좀 아쉬운 경기 결과였는데요. 저 선수가 아직까지 경력은 미천합니다만은 경기를 나올 때마다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성 태권군과 함께 경기 본대배기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대회 때 이 본대배기에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기를 하는 김재훈 선수보다는 그 대역을 하고 있는 그 여자 선수가 훨씬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네. 주었었습니다. 자, 지금 아주 비트가 빠른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본대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보이고 있는 본대배기는 우리의 옛 것입니다만은 음악은 현대적이고요. 네, 모습도 지금 구성을 연극을 하는 그 김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연출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재밌게 또 보기 좋게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본대배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탱고의 그 춤 사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은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택견의 하나의 그것도 장점이죠. 아주 네. 리듬 미카라다는 것이요. 네. 아, 창작 선수 아주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요. 또 네.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김재훈 선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3.5가 나왔네요. 네. 지금까지 받은 점수 중에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재훈 선수의 본대배기에 이어서 제1회 KBS 스카이 명인에 등극했던 문영철 선수가 본대배기를 선보이겠습니다. 문영철 선수는 지우회의 중요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좋은 본대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글쎄요.
문영철 선수를 직접 만나봐서 느낀 그런 감정은 참 착하고 순한 선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택견 본떼배기를 보여주고 또 이 경기를 할 때만큼은 눈매가 완전히 바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영철 선수가 지난 2004년 1년 동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알마티에 가서 택견을 그 지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네. 그때에 그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아주 그 무서운 그 사부라고 아주 그 이 문영철 선수 앞에 오면은 정말 긴장을 해서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 보여주고 있더군요.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강함을 함께 갖고 있는 비각 문영철 선수입니다. 김재호 선수가 예전에도 경기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 경기 결과는 제가 김재호 선수가 아쉽게도 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영철 선수에 비해서 김재호 선수는 경량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은 한 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있어서도 문영철 선수가 이길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경기에서 이변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운도 많이 작용을 할 뿐 아니라 그때그때 그 컨디션도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많은 팬들은 이 문영철 선수가 1회 대회 우승을 하고 나서 2회 대회까지 우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을 텐데, 아쉽게도 장인지 선수와의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 포기를 마지막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 대회 때도 참 잘 올라갔는데 또 부상이 겹치면서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대회에 있어서도 박주덕 선수와 그 경기를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다쳤던 것이 계속 자기에게 악재로 남아가지고 네. 결국 우승권에서 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영준 선수와 문영철 두 선수 모두 아마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을 텐데, 특히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16강 경기에서 김영진 선수나 지금 손영준 그리고 문영철 선수까지 명예인의 등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욕심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 먼저 16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선수 본때 점수가 32점이 나왔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보다 1.5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김재훈 선수의 본떼배기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경기할 때보다 헤어스타일이 많이 짧아지고요. 아주 멋져졌습니다. 네, 좀 더 이제 TV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네. 기술도 연마를 하지만 또한 자기 그 외모도 좀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김재훈 선수가 본떼배기에서 이겼습니다. 문영철이 본떼배기에서 아쉽게도 주고받았는데요. 자, 곱게 인사를 마쳤고 대접 상태에서 원통 1회전 경기 시작합니다. 청철리그의 김재훈 선수. 청철리그를 입고 있는 김재훈 선수. 홍철리그를 입고 있는 문영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발 잡혔지만은 뒤로 물러졌고요. 아, 휘차기. 예, 처음부터 열차버립니다. 네. 아, 이 두 선수가 신체적 조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문영철 선수가 178cm에 72kg이고요. 김재훈 선수가 179cm에 72kg이기 때문에 네. 키만 1cm 차이지 아주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걸어서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네, 날렵하게 잘 피했습니다. 자, 김재훈 선수가 지난 대회 경기 때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길게 문영철 선수. 무릎을 쳐봤던 문영철. 자, 다리가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바짝 붙어서 자, 빠르게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름치기를 했죠. 시큼 발로 얼굴을 두 선수에게 흥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스친 것으로 네.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닿지 않은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재훈, 화면 오른쪽에 문영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 서로가 자, 뒷 오금에서 얼른 발질 것이 아니라 바로 반격으로 이어지죠. 자, 빠르게. 그런 것은 바로 큰 발기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 두 선수가 아주 긴장하면서 경기를 긴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두 선수가 발질을 위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좀 더 활발한 그런 공격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네. 바람직합니다. 아, 드럼치 예. 참아서는 못합니다만 예. 그 전에 멈춰가 선언됩니다. 방금 넘어진 것은 승부와 관계없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먼저 곁기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를 뒤로 잡고 물리디디는 것은 대접 상태를 깨뜨리기 때문에 태권에서는 네. 반칙이 됩니다. 아, 뒤쪽에서 덧거리 시도해봤던 문영철 실패입니다. 아, 회복! 선수 회복이에요. 한 판이 걸립니다. 예. 자, 이대 KBS 스카이 명인이었던 문영철 선수가 네. 한 판을 먼저 빼앗깁니다. 대단하군요, 김재훈. 예,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했다는 모습을 그대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각 문영철의 발디를 느끼고 뒷회목을 치는 말이죠. 예, 지금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이죠. 아, 회심의 일타였는데. 자, 문영철 선수가 오는 것을 이미 알아챘습니다. 오금과 회목의 뭐 중간 지역 정도로 봐도 될 텐데. 네, 몸을 옆으로 빼서 일단 문영철 선수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뒷발을 네. 차서 쓰러뜨렸죠. 자, 김재훈 선수는 이제 급한 마음을 버리고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하면은 두 번째 판에서도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군요. 네, 아마 김재훈 선수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제2의 문영철이라는 별칭을 받지 않겠나 할 네. 만큼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문영철. 아,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예. 무너집니다만은 아, 그러나 뒤로 빠지면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문영철입니다. 네, 저때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겼으면은 바로 승부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네. 아쉬웠습니다. 역시 이제 뒤로 밀 때는 문영철 선수의 몸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잡아당겼을 때의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깝습니다. 김재훈 선수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문영철 선수는 정말 구사일생이 된 것입니다. 네. 한 판 뺏긴 데서 발까지 잡혀서 넘어질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죠. 두 선수의 2회전. 아, 예. 밥발따기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조금 짧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16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문영철과 김재훈. 걸러서 넘어뜨리는군요. 예, 역시 문영철입니다. 네. 자, 왼발로 상대의 두 발을 치면서 회목을 결국 걸어 넘어뜨렸던 예, 경기죠. 그렇습니다. 회목치기를 두 발에 동시에 적용을 시켜서 한꺼번에 두 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뒷회목을 잡아당기면서 네. 네. 아주 정석적인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태권에 입문하게 되면은 이 회목치기, 덜미잡이와 같이 하는 이 회목치기를 아주 잘 배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달째 수련 기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네. 저런 동작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응용 동작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3회전. 자, 1대1의 상황입니다. 자, 문영철 선수가 먼저 빼앗기고 이번에는 만회를 했죠. 자, 섰고 쳐서 이번에도 발질인데요. 잡았고요. 반대편 쪽에서 자, 멈춰가 먼저 선언됩니다. 네. 자, 지금 문영철 선수가 몰고 가는 방향에 상당히 과감하게 경기를 풀어보고 있는 김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만은 예, 조금 전에는 김재훈 선수가 이미 바깥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주심이 거기에 넘어지기 전에 바로 경기 안전을 위해서 중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재훈 선수도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거든요. 예, 두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문영철. 연장전이고요. 자, 문영철이 가로지르기를 막고 접근합니다. 승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앙 쪽에서 김재훈 선수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저건 네. 좋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 청철닉을 입고 있는 김재훈, 홍철닉을 입고 있는 문영철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스치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1라운드 16강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가 뒤로 물러서다가 결국 또 격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불리한 상황인데요. 네, 위험합니다. 네. 자, 문영철의 공격 기회. 자, 빠르게. 무위로 끝났습니다. 네. 자, 위기를 모면한 김재훈 선수였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두름치기는 뒤로 빠집니다. 문영철. 좀 더.
헛거리 실패. 헛거리 실패예요. 네, 무너지기 1보 직전에서 네. 살아났습니다. 자, 문정철이 1회전 탈락의 기회 예. 그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예, 정말 그 문정철 선수 오늘 이 경기에서 두세 차례 아주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김재훈 선수가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김재훈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뒷걸음질 때문에 격기를 받았는데 저 좋지 않습니다. 저러면 또다시 격기를 받게 될 텐데요. 가로지르기.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있는 김재훈. 자, 덧거리. 가로지르기. 타격발질이에요. 예. 네, 타격발질. 예, 굼실을 넣지 않고 바로 이 직선적으로 차는데 저런 것을 직선적으로 차는 것을 고든발질이라고 합니다. 네. 고든발질을 찼기 때문에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태권 경기에는 는지르기의 그 원리에 따라서 발질을 해야 되는데 태권도와 같이 타격성의 발질을 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격기를 받을 수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고통스러우면 그것 또한 역시 타격으로 반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격기를 받고 있는 김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덧거리! 반대편 덧거리! 덧거리! 아, 빠져나오고 있는 김재훈. 좌우 발을 번갈아가면서 덧거리를 걸었습니다만은 네. 위기에 그쳤습니다. 아, 잘 빠져나왔네요. 김재훈 선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덧거리. 김재훈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덧거리! 아, 김재훈. 문영주 선수 위험했죠. 네. 이번에 문영철 선수의 기회. 자, 반납. 아, 발딱이. 30초 예비 좀 올렸습니다. 16강 경기부터 두 선수가 쉽지가 않네요. 네, 이제 김재훈 선수가 그만큼 실력이 늘었고 네. 문영철 선수의 스타일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잡았고요. 문영철. 아, 반납거리. 아, 반납거리. 예, 반납거리. 반납거리로서 판판입니다. 예. 2대1로 문영철이 8강 경기에 진출합니다. 예, 역시 노련미가 신재 선수를 넘어뜨리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문영철이 8강 경기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고비를 넘긴 문영철, 그리고 후회 없는 경기를 했던 김재훈. 두 선수 모두 아주 멋진 태권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재훈 선수는 정말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대회였었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이 김재훈 선수도 강력한 라이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 마지막 경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KBS 스카이 태권 명의전 4회 대회 16강 경기. 이렇게 이제 8강 경기에 안착하게 되는 4명의 선수가 출전 완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올 만한 선수가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김영진 선수와 손영준 선수가 이 8강 경기에서 맞붙게 됐는데 미리 보는 결승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공격 기술을 그 후사하기 때문에 네. 정말 멋진 경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6강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남은 16강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하심의 KBS 스카이 이용복 해설위원, 캐스터 강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